다음은 특수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흐름제어문, 타변쿼리문, 분석함수, 분서함수 중에 윈도잉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흐름제어문입니다. 흐름제어문은 케이스문과 디코더문, MVL2문이 있는데 먼저 케이스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문은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줘야 할 때 사용합니다. 케이스문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컬럼 값에 대한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은 케이스, 그 다음에 어떠한 비교 대상, 그 다음에 when 해서 어떠한 값, 그랬을 때 어떠한 거, 그리고 그게 또 어떠한 값을 표현할 때는 어떠한 모습,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의 어떠한 값으로 해서 문장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살펴보면 셀렉트문 자체에서 중간에 케이스문을 통하여 전화번호의 앞 글자 세 자리를 통해서 지역을 구분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결과값이 달라지게 하는 이러한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용자 정의에 따른 흐름 제어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case when 이라고 해서 아까 이 값이 이제 뒤쪽으로 가서 아예 조건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then 해서 실행값, 그 다음에 when 해서 조건을 주고 then 하고 실행값, 역시 else 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실행값을 하고 end로 막아준, 이제 이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실제 살펴보면 아까와 똑같이 폰 넘버를 제가 이제 값으로 해서 앞자리 세 자리로만 해서 비교를 하는 문구를 넣었지만 이렇게 됐으면 아까 값에 대한 정의라고 해서 했었던 내용과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단 이때는 사용자가 크기 비교 자체도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값으로 픽스돼서 사용을 해야 됐지만 이번엔 사용자가 직접 조건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조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익혀두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코드문입니다. 역시 케이스문과 마찬가지로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줄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디코드하고 조건 대상, 즉 아까 앞자리 세 자리 하듯이 조건 대상을 주고 거기에 매칭되는 값, 그 다음에 실행값, 두 번째 매칭되는 값, 두 번째 실행값, 그런 식으로 쭉 가고 최종적으로 else 위치에 아예 그냥 기본값을 두시면 똑같은 케이스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케이스와 아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when, then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독성에서는 약간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의 문장을 쓰기가 약간은 힘들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MVL2문입니다. 널값에 대한 분배 처리에서 사용을 합니다. 즉 앞에 있었던 케이스와 디코드는 조건 대상의 값에 의거해서 변환이 됐다면 이 MVL2는 MVL 즉 널값에 대한 분배 처리입니다. 그래서 대상 컬럼을 두고 아니면 대상 조건 대상을 주고 그 값이 널이 아닌 경우의 값, 또 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임플로이의 매니저 아이디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고 없는 경우에는 사장님이다, 이런 식의 쿼리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문 값에 의거해서 변화된다고 했고 대부분 컬럼 값으로 어떤 내용을 표현을 하는데 함수를 써서 그 값이 대응되는 대로 값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말 그대로
515 같은 경우에 서울, 뭐, 590, 뭐, 대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현이 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정의를 내리는 부분에서 비교 값을 주지 않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용자 정의에서는 말 그대로 등호와 부등호, 이러한 내용들로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조건 범위를 주어야 할 때는 사용자 정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디코드 문은 말 그대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 됐던 케이스 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 값에 대한 값을 다 나열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기본값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MVL 2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저희가 잘 아는 이 매니저 아이디가 널 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확인했었을 때 MVL 같은 경우에는 널이면 무슨 값으로 대체해라 라는 뜻이고 MVL2는 대체할 때는 어떤 거, 널이 아닐 때는 어떻게, 널일 때는 어떻게 이런 식의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분배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니저 아이디가 없는 경우 본인 아이디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MVL2에서는 직원이나 사장으로 표현이 되도록 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탑앤쿼리 문장입니다. 탑앤쿼리라는 것은 전체 결과에서 상위부터 몇 번째의 네 코드만을 조회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게시판 같은 내용을 조회하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목록들이 나열될 때 전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해당 내용을 추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탑앤쿼리입니다. 문제는 오라클의 경우 예전에 탑이라는 명령을 지원하지 않고 논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탑앤쿼리를 구현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MS SQL이나 MySQL 같은 경우에 탑앤쿼리 문장들이 지원이 되어서 항상 얘기를 했었을 때 오라클은 논엄만 있다. 논엄을 가지고 이용해야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오라클 12버전부터 이 정상적인 탑앤쿼리 문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오프셋, 그다음에 패치, 그다음에 뭐 카운트나 퍼센트,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것만 with tie 뭐 이런 내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 뭐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정렬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번째 문장까지 제가 뛰어넘기고 그 다음 몇 개를 가지고 와라. 온기는 동일한 값이어도 딱그 숫자에 맞춰서 알아서 끊어갖고 오는 거고 with tie 하면 동일한 값을 갖고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first나 next 또 row와 rows는 현재 기능 차이는 없고 의미로서 내가 맨 처음에 갖고 오려고 했었던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갖고 오게 할 것이냐 그리고 row 한 개의 row로 갖고 올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개의 rows로 갖고 올 것이냐 사람이 명확하게 의미상 구분을 하라고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라클 12c 릴리즈 1버전에 기반을 둔 내용입니다.
그 이하의 버전에서는 이러한 오프셋 패치를 이용한 탑 앵쿼리가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장 오래되고 기본이 되었던 논엄을 이용한 탑 앵쿼리를 가져오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엄은 테이블에서 일련 번호를 가진 가상 컬럼이다.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엄을 이용한 쿼리는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서브 쿼리로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오고 오더 바이를 통해서 정렬 접근까지 서브 쿼리로 정렬해 준 다음 이때 이미 이 서브 쿼리로 만들어진 테이블 인라인 뷰에서는 이미 롤엄이라는 걸 가지고 일련 번호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곁에서 다시 셀렉트해서 논엄을 이용해서 건수 몇 건까지 갖고 와라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살펴보면 먼저 이름으로 정렬을 다 하고 논엄으로 해서 6개보다 작은 숫자, 즉 5개를 가지고 와라. 처음부터 5개를 가져와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엄이라는 것은 반드시 1번부터 사용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논엄 이꼬르 1은 가능합니다. 논엄 이꼬르 3. 이러면 값이 안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아까 배웠던 오프셋과 같이 스킵할 수 있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를 갖고 와라. 자, 아까 이미 배웠지만 논엄은 1번부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5번부터 10번을 가져와라 그랬으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요 내용을 서브 쿼리로 싸서 논엄을 다른 알리아스를 줘서 다른 컬럼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컬럼명으로 범위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면 그때는 논엄을 직접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범위, 즉 아까 처음에 스킵하는 것을 사용하시려면 두 번을 감싸야 하고 처음부터 가는 것은 한 번만 감싸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함수를 이용한 탑앤 쿼리 처리 방법입니다. 즉, 십지의 이후에 생긴 분석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미 논엄을 이용하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분석 함수로 제공되는 랭크, 그다음에 노 넘버, 그리고 댄스 랭크 등의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랭크라고 하면 공동순위를 지정해줍니다. 즉, 1위, 점수가 동일하면 2위, 2위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4위, 그 다음에 점수가 동일하면 5위, 5위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7위. 그래서 중간에 공동순위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논엄은 공동순위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무조건 1, 2, 3, 4, 5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버리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댄스 랭크는 공동 그룹으로 순위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1, 2에서 4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순위인 3. 그래서 공동이 또 있으면 3, 3, 4쭉 나가다가 다시 그 다음 날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 함수를 사용할 때는 사용하는 방법이 즉, 컬럼하고 분석 함수하고 오버 해놓고 지금 분석 함수를 할때 우리가 어떤 순위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렬 조건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거에 알리아스 네임을 주고 그거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지정을 하면 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논엄을 직접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하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G 경우에는 10에서 11G 같은 경우에는 분석 함수를 사용하시면 탑앤 쿼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더 편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탑앤 쿼리를 사용할 때 분석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이러면서 분석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6장, 7장, 8장을 계속하면서 이러한 분석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분석 함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여러 군데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강의로 여기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석 함수는 순위 함수, 윈도우 함수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즉, 행과 행 간의 관계를 쉽게 정의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입니다. 발생의 원인은 DW,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마이닝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발전된 기능입니다. 형식을 보게 되면 셀렉트 문장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분석 함수,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파라미터, 그래서 반드시 또 오버가 붙게 됩니다. 오버 이후엔 파티션 바이절, 오더 바이절, 윈도잉 절이 들어오게 될수 있습니다. 자, 우선 뭐 해당되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저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 함수 이런 것도 분석 함수로 오버라는 것이 이제 뒤에 붙게 되면 파티션 바이는 그룹 바이와 같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 잡 아이디로 값을 분배해서 셀러리를 보여줘라. 그다음에 또 오더 바이에서 잡 아이디를 정렬을 해서 해주는데 윈도잉 어떤 범위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어디까지에 있었던 범위 안에서의 값만 써봐라. 이런 내용을 지정해 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함수의 종류입니다. 이 분석 함수는 순위, 집계, 정렬, 비율, 선형, 통계 이런 식으로 분석 함수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뭐 순위 쪽에는 랭크, 댄스 랭크, 로 넘버. 그다음에 집계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룹 함수들. 그다음에 정렬의 의미로서는 뭐 퍼스트 밸류, 라스트 밸류, 뭐 레그 리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비율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종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분석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댄스 랭크, 로우 넘 같은 순위를 나타내는 함수들은 주로 파라미터가 없고 뒤에 오버에 의거해서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위를 구하게 되는데 랭크는 중복을 허용하고 로우 넘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댄스 랭크는 랭크와 순위를 비슷하나 순번이 이쪽은 그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다음 순번은 어쨌든 순위가 넘어가는데 이쪽은 그룹 순으로 뭐 순위를 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함수는 기존의 그룹 함수와 뭐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그 다음에 정렬 기준으로 해서 값을 갖고 오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컬럼들이 대부분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컬럼을 기준으로 어떤 뭐 처음 값이냐, 마지막 값이냐, 바로 현재 로우의 바로 이전 값이냐, 아니면 그 이후의 값이냐.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DW나 이런 것에서 많이 사용됐던 겁니다. 즉, 대부분의 쿼리를 지금 갖고 왔었을 때, 로우, 지금 해당되는 로우에서 이전, 이후에 대한 내용, 아니면 특정 위치에 있는 내용을 제어를 하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내용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다행과 현재행과 다른 행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즉이 정렬 부분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그래서 그리고 그 나머지 이외에서는 뭐 비율들에 의거해서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온다. 이제 그런 함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형 및 통계 함수들에서 뭐 수학적인 계산이 필요한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됐었을 때, 뭐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REGR로 시작되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특히 선형 회귀 함수들입니다. 다음은 오버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앞에 분석 함수가 쓰이게 되면 반드시 이 오버문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오버문은 partition by 절과 order by 절, windowing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artition by 절은 일반적인 SQL에서 group by 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집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며 얘는 뭐 그룹 함수나 이러한 분석 함수들이 사용되고 나서 오버한 다음에 파티션 바이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더 바이 절은 일반적인 SQL문에서 오더 바이 절과 동일한 의미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순위와 정렬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며 얘를 살펴보면 즉 오버 뒤에 오더 바이 해가지고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파티션 바이와 오더 바이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그룹 내에서의 순번 뭐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윈도잉 절입니다. 분석 함수의 대상이 되는 행의 기준 범위를 지정하는 겁니다. 즉 제가 어떤 분석 함수를 사용하려고 할때그 분석 함수가 갖고 오는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로우와 레인지 둘 중에 하나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로우스는 말 그대로 물리적 결과의 행, 즉, 저희가 알고 있는 결과로 리스트 나열되는 그 로우에 대한 물리적 행을 가지고 지정을 하는 방식이고, 이 레인지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논리적 값, 수량, 뭐 숫자, 숫자의 값에 의거해서 범위가 지정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윈도잉 절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